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애완동물 키우면서 가장 먹이로 많이 주는 미럼 관련된 영상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 초보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영상이에요. 기본적인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찾아보시고, 어차피 오늘도 약간의 복습은 할 겁니다. 네, 복습은 할 거고, 이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것들 알려드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럼을 먹이로 주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미럼을 주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번데기가 돼요. 아니면 타란툴라를 키우는데 나는 2cm짜리 키우는데 미럼 중대를 샀더니 어느덧 왕대가 돼 있네. 이런 너무 사이즈가 커서 먹이를 줘봤더니 타란툴라가 피하거나 물었는데 놔버리는 경우, 네, 애들 힘이 딸려가지고 놔버리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번데기도 쉽게 돼버려가지고, 특히 지금 여름철이죠.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서 번데기가 쉽게 돼요. 번데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번데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또 성충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성충이 돼버렸네.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 그리고 미럼은 우선 관리하기가 편하죠. 관리하기 편하고 잘 죽지 않아요. 잘 죽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살아있는 미럼을 먹이도 안 줘, 야채도 안 줘,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 다 죽었네, 아 얘들 왜 이렇게 약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진짜로 많아요. 약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네, 먹이도 안 주고 야채도 안 주고, 네, 그러면 어떤 생물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안 주시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서 최소한 야채는 주시길 바랍니다. 미럼 사료는 못 주더라도, 먹이는 못 주더라도 야채 주시면 거기에서도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야채는 꼬박꼬박 주시고, 뚜껑 열어서 관리하세요. 뚜껑 닫아놓고 야채 주시고 하면 떡지고 죽습니다. 미럼의 두 번째 장점, 관리할 때 얘네들은 냉장 보관이 가능해요. 냉장고에, 냉장 칸에 넣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애들이 성장 크기가 변하지 않게, 크지 못하도록, 그리고 번데기가 되지 못하도록 관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슈퍼미럼이나 버팔로움 이런 애들은 그렇지 못해요. 네, 다 죽어요. 근데 미럼은 생존력이 엄청 강해서 겨울철 배송할 때도 잘 안 죽고, 그리고 집에서도 냉장 보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주문한 사이즈 그대로 거의 대부분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번데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먹이입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 관리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환기가 잘 되는 통에 넣어서 관리하셔야 돼요. 뚜껑을 아예 열어놓거나 뚜껑을 환기가 되는 덮개를 덮어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셔야지, 환기가 안 되는 통에 넣어두실 경우 문제가 생겨요. 둘째, 정기적으로 그 통 안에 있는 애들한테도 야채를 조금씩 넣어주셔야 돼요. 냉장고의 온도에도 조금씩 살아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야채를 잘 안 주시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셋째, 냉장고가 만능이 아니에요. 너무 오랜 시간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느 순간부터 죽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미럼을 주문하실 때 내가 줄 수 있는, 한 달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양, 적정 양을 주문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세 가지 냉장 보관 관리법 주의사항 지켜주시면 잘 죽지 않고 애들 잘 관리가 될 겁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럼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초보자들이 많다는 거죠. 네, 미럼들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죽어요. 이렇게 죽은 애들, 번데기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변하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변한 애들은 꼭 그 사육장 안에서 빼서 버리셔야 됩니다. 세균이, 죽은 사체들은 알겠지만 썩어요. 썩으면 세균들이 다른 살아있는 애들한테도 퍼져서 그 먹이를 먹는 애들한테도 위험성이 전파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빼주십시오.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미럼을 공급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미럼을 공급할 때 미럼 몸에 묻어있는 사료가 그대로 사육장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료가 미세하게 묻어있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먹이를 바닥에 떨궜을 때, 그리고 타란툴라가 물었을 때 가루는 바닥에 떨어져서 이것들이 이제 곰팡이 생기게 만들고 응애나 이런 것도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먹이를 주실 때는 꼭 미럼 사육 세트 아시죠? 이 코크보드나 소프트와이버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다 보면 애들이 몸에 사료가 묻지 않아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공급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복습은 여기서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키우는 타란툴라는 작은데 미럼이 커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서 공급하거나 잘라서 공급해 주세요. 물론 하루 정도는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미럼이 번데기가 됐는데 버려야 하나요?
타란툴라는 첫째 진동의 먹이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 냄새로 먹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번데기를 세척장에 넣었을 때 진동으로 우선 위치 그리고 크기 등을 파악하여 쉽게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드시면 숨어 있거나 반응하지 않았던 소심한 애들도 밤에 나와서 먹이를 냄새로 찾아 먹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번데기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면 그 진동을 느껴서 아 저게 먹이가 있구나 라고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미람이 성충이 되었는데 엄마가 바퀴벌레 같다고 내다 버리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타란이들은 자연계에서 그래도 그 먹이 사슬의 상위 쪽에 포함이 돼요. 물론 동물 큰 동물도 새나 이런 애들한테는 찝도 안 되지만 작은 애들한테서는 상위 쪽에 포함돼서 웬만한 먹이는 다 사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충을 줘도 애들이 사냥을 해서 잘 먹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타란툴라보다 작은 성충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충보다 큰 개체들한테는 먹이로 공급 가능하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 예, 버다 버리지 마시고 먹이로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버팔로움도 먹이를 주는데 얘네들도 꽃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네. 얘네도 물론 작은 사이즈. 네. 성충 자체가 작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 1.2cm 이게 화이튼이에요. 네, 잘 먹죠? 그럼 한 번 더, 네, 슈퍼미럼 성충도 먹이로 줘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슈퍼미럼은 여러 마리를 같이 사육하기 때문에요 성충을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 마리가 같이 관리하고 한 통에 놔두면 애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번데기가 되면 서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있는 상황에서 번데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먹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먹이를 똑같은 사이즈의 먹이를 공급하고자 특히 타란툴라가 슈퍼미럼을 먹는 사이즈일 경우 그럴 경우 슈퍼미럼이 최고의 먹입니다. 네, 아주 최고의 먹이죠. 오랫동안 관리를 잘 안 해도 정말 정말 잘 안 죽어요. 단 추위나 더위에는 매우 약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집은 방의 온도는 얘네들을 위협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미럼이 최고의 먹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란툴라는 5cm 정도부터 잘 먹으니 그때부터는 슈퍼미럼을 공급해 주시길 바래요. 아 다시 질문에 답변으로 돌아와서 슈퍼미런 성충은 먹이로 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애들이 잘 안 먹어요. 건드렸다가 놔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 성충은 이상한 냄새를 풍겨요. 냄새를 뿜어내가지고 내 손을 만졌을 때도 손에 냄새가 오랫동안 배 있어서 씻어도 냄새가 나요. 이 냄새를 풍기는 것 자체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화학적인 물질을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당연히 생물들한테 좋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란툴라가 피하기도 하지만 네 먹이를 먹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충은 주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어차피 안 먹어요. 주지 마세요. 오늘은 미럼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팁들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막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아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만 있더라고요. 쇼츠도 마찬가지로. 네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진짜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